이거는 한 출시된 지, 4세대가 출시된 지는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골이 명인방송 BSTV 황청풍입니다. 바이오가드가 지금 5세대까지 나왔는데 어떤 원리로 여기까지 진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1세대 장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붙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잠을 자는 동안에 아래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끼워서 딱 물면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안 됩니다. 그냥 꽉 고정시켜버리는 장치죠. 지금도 이런 장치들을 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고 대부분의 자가 제작하는 그런 구강 장치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정형 장치, 1세대 장치를 씁니다. 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용자가 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어머니의 수면무호흡증을 개선 치료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런 타입입니다. 아래 턱을 당겨놓고 고정시킨다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원시적인 방법의 장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물론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기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쓰고 자는 게좀 부담스럽고 치아에 통증도 있고 좀꽉 물고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개선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바로 이게 2세대 장치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못 갑니다. 뒤로는 안 가고 앞으로만 옆으로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뒤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고민이 생겼는데요. 턱의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 턱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설정하는 방법이 딱한 번에 잘 맞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악에 조절기를 부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절기를 여기다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할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찾아서 쓸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 3세대부터 의료기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죠. 요거는 이게 개발된 지가 벌써 15년, 16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요 4세대입니다. 네, 4세대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혀가 뒤에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혀를 놓을 수 있도록 이 공간 확보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특히 아래보다는 위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혀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착용감, 이 좌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벼워지고 좌우에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착용감이 편해졌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출시된 지 4세대가 출시된 지는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고 가볍게 착용하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4세대에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4세대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줬는데 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딱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혀를 여기다 이렇게 대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혀를 여기다 이렇게 얹혀놓게 혀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혀를 뒤로 넘어가는 것을 좀 잡아준다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5세대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요 디자인이 드디어 완성이 됐고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은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혀 밑으로 들어가서 혀를 딱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혀가 뒤로 떨어지는 것과 한결 잡히게 되면서 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턱은 많이 안 내밀어도 효과는 여전히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턱이나 치아에 훨씬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되게 좋은 그런 5세대 바이오가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강장치를 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강장치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가장 진화한 구강장치는 바로 바이오 슬립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골이 명인방송 BSTV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